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아, 시장 참 강합니다. 이번 랠리를 제대로 누리고 계신 투자자분들조차도 이번 장세는 좀 과하다 하는 그런 심경을 토로하는 가운데에 이번 뭐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기로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랠리입니다. 이번 장에 올라타지 못한 분들은 또 이렇게 한 차례 깊은 시장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펀더멘털과 주가 간의 증시 간의 이 괴리 결국은 어느 한쪽이 따라갈 텐데요. 오늘 마켓리더 1부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금융연수원 교수를 제 중심 주현수 박사님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1부 주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급등하는 증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펀더멘털과 주가 간의 괴리 누가 따라갈 것인가. 나스닥, 코스닥, 강세 밸리 어떻게 봐야 할까. 자, 뭐 박사님 이제 지난 6월 11일 날 조금 이렇게 뭐 다우가 한 1860포인트 빠지고 퍼센테이지로는 거의 7% 한번 급락. 그 뭐 좀 시장에 충격이 될 수 있나 싶은데 그 이후 흐름은 어쨌거나 잘 뭐 버티고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월가에서도 이렇게 뭡니까? 꽤나 유명한 분들, 시장에 이름 꽤나 알려진 분들, 뭐 투자 경험 업력이 오래된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이 워닝이 나오거든요. 이번 장세에 대한 어떤 의심,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네. 할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번 기회를 틈타서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사실 투자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측면,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버블에 관련된 이슈들. 버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이게 끝난 게 아니다. 풀블론 크라이시스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떤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금융 위기로 전이되는 과정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실물 경제가 확실히 영향을 받았고 네. 이게 어느 정도 스핀오프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금융권이 다 받아야 되는데 부실화된 채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이게 금융권이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씩 보시죠. 일단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로빈훗이라는 거죠. 그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 키움증권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이야기했던 그것과 동일합니다. 수수료 없애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는 예. 식의 이제 어떤 그런 오픈마켓을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실제로 한국에서도 처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증권사들 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들 많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증권사의 수익 구조가 브로커리지 피를 통해 가지고 받는 것들이 네. 대부분인데 이제 예. 그런 것들을 없앤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저희는 키움증권에서 그 아직까지 방송을 하고 있죠. 뭐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합니다. 아무나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로빈훗이 이제 개설이 되면서 그 수수료를 미니마이즈 해버리고 이제 뭐 이런 수수료가 없다라고 해야죠. 뭐. 예, 뭐 0%라고 예, 예, 이야기를 예.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전에 나타나고 있던 수수료와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예. 되면은 요구 수익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번 기회에 그 폭락했을 때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뭐 대표적인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데이 포트노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포트노이 같은 양 그런 식으로 투자를 친구? 하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어떤 퍼포먼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과연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프린스턴의 버튼 말킬 같은 경우에는 경험 없는 투자자들이 진입한다라는 건 언제나 있었던 일이고 그 결과는 언제나 안 좋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레몬 쿠퍼만의 오메가 어드바이저스의 레몬 쿠퍼만이라든가 아니면 GMO의 제레미 그레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그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은 그거의 위험성. 제레미 그레한 말이 재밌네요. 자기 네. 인생에 있어서 네 번째 자기 커리어에 있어서 네 번째 시장 버블이다라는 거죠. 대충 떠오르는 게 그럼 직전에 2008년 금융위기도 약간 버블이었고 2008년도 버블이었고 그다음에 2000년 초반 기억나시죠? 닷컴 버블도 있었고 닷컴 버블이 있었고 그다음에 80년대 중후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네.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은 신규 투자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허딩 비헤이비어라고 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크게 벌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어 되나 보다라고 막 따라가는 스타일이죠. 이게 이제 유튜브가 사실은 이런 현상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건데 예. 그 일반적으로 전문 투자자가 아닌 개인 투자자가 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대신에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 사람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 따라갈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보통 허딩 비헤이비어라고 하는데 전형적으로 그 버블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군집 행동. 그렇죠. 때로 몰려다니는. 네. 물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항상 경고를 합니다. 그 나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고 나는 내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이다. 그 투자에 따른 위험은 데이브 포트노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개인이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딩 비헤이비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제레미 그레넘 같은 경우에 이게 마켓 버블이다라고 단언해 버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오죽하면 저도 그 친구 포트노이 그 방송 앞두고는 늘 트위터 체크해요. 오늘은 또 어떻게 까보나 싶어가지고 네, 좀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단기적인 시점에서 크게 버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에 그 숏 포지션 잡아가지고 크게 투자에 성공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시장이 보여주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이전에 숏으로 포지션을 잡았다가 망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현재 퍼포먼스가 좋지만 시장과 시간의 세례를 받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분의 투자 전략이라는 것이 어떤 합리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크라이시스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 이제 프랭크 파트노이라고 해가지고 버클리의 그 법대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금융 쪽 관련된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고 약간 비관론자이긴 합니다만 이분이 최근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2008년을 봤을 때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거는 사실 MBS도 있지만 CDO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 금융권이 CDO를 갖고 있었고 이게 약 6,300억 불 정도의 규모가 됐었는데 CDO. 네. 네네. 이제 그 그러니까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이제 파생형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우량하고 그 불량하고 섞어가지고 막 쪼개판 거예요. 그렇죠. 트란시어를 네, 나눠가지고 네, 이제 트리플 네. A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거를 CDO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CLO로 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초자산이 채권이 아니라 그냥 론 대출이라는 거죠. 저기서 CLO의 L은 론이고 론이죠. 네. CDO 할 때 2008년에 그때 CDO의 D는 데트 부채고. 네네. 뭐 이러나 저러나 빚은 빚이네.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에 자료들을 보면 2020년 현재 7,500억 불 정도의 규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게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미국 금융기관들이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규제를 받고 그 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왔지만 그거보다는 아직까지도 위험한 부분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실물 경기가 더 나빠지고 그와에 따른 스피노프 효과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기업이 큰 기업이 도산하고 그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다른 기업들로 전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금융기관들 또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친구들을 좀 만났는데
모처럼 만났는데, 아,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임원까지 하고 나온 친구예요. 그리고 실제 그 뭐랄까, 뭐 지점 경험이나 영업 경험이 많고, 본인도 그 뭐 주식으로 잔뼈가 굵은 친구인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물어봤죠. 어땠냐, 이번 장에 했더니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네네. 야, 말도 마라 이러면서. 나 이번 장이 다 틀렸다 이러는 거예요. 아, 예. 그 참 이게 지금 이제 박사님하고 저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인용해 주신 분들이 다 뭐 교수가 됐건 뭐가 됐건 나름대로 시장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만한 입장이라서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현실은 그 포트너이 같은 친구들이나 뭐나 하는 얘기가 다 필요 없고 계좌 까봐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너 지금 이번에 벌었어. 오죽하면 워렌 버핏을 갖다 조롱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자, 세상은 막 그렇게 가고 있는데 분명히 이게 이번 장이 뭔가 성격상에 우리가 옛날에 요즘 뭐 광고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라떼 말이야, 내떼 말이야 이런 얘기 했다가는 그야말로 딱 바보 되기 쉬운. 자, 그러면 박사님 나오시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좀 되긴 됐습니다만 지난 5월 고용지표 나왔을 때 네. 조금 말이 많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렇죠. 그 일단 5월에 고용지표가 나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오타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었죠. 잘못됐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체계적인 누락이 있었다라는 체계적인. 거죠. 예. 즉 다시 말해서 과거에도 계속해서 그런 실수가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지적한다기보다는 더 고백했다 그럴까? 고백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숫자는 조금 바뀔지언정 트렌드 자체는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이게 이제 조금 놀랐던 게 뭐였냐면 4월에 14.7%를 찍고 나서 실업률 기준으로 실업률 예. 그리고 나서 13.3%로 많이 그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떨어졌죠. 자, 지금 그랬던 우리가 사실 한 20% 가까이 갈 줄 알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심지어는 그 연준 총재가 뭐 그와 관련된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게 빠졌다라는 말이죠. 지금 자료 보시면은 그 두 가지 이제 아 정확하게 세 가지죠. 지금 실업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신규 실업자 수 이니셜 그다음에 인셜드 즉 2주 이상 계속해서 실업해서 그 실업 수당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이거가 일단 둘 다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신규 실업자 수 같은 경우에 지금 150만이니까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어떤 의미로도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뭐 600만 가까이 찍었던 때에 비하면은 뭐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인셔드 실업자 수도 뭐 2000만이 넘어 있지만 이것도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다만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뭐냐면은 그 신규 실업자 수 같은 경우에 빠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아래쪽이 이게 까맣게, 네. 제일 아래쪽에 이제 네, 내려오는 네, 게 네.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기울기가 점차 좀 완만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 있죠. 이게 어떻게 본다고 하면 경제가 반응하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처음에 충격이 나타났을 때 그 충격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해서 걸린다라는 거예요. 예. 특히나 고용 측면에서는 그런 현상이 그렇겠죠. 강하게 나타나죠. 예. 네. 그리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기사들마다 보면은 아니 저 지금 약간 이 팬데믹 상황 하에서 지금 실업 수당을 갖다가 주간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실업 수당도. 그렇죠. 그래서 매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매주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네네. 아 근데 추가로 600불 더 준다는 말이 이게 뭔 말입니까? 연준이 추가적으로 600불씩 더 준다는 얘기죠. 애초에 봤던 애초에 예전에 그 봤던 그 주간으로 봤던 신규 실업 수당 플러스 600불을 더 받는다고요? 예, 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들이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다는 말도 일리가 있네. 어디로 들어가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돈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 돈을 받으면 어딘가에 사용을 하겠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은행으로 금융권으로 가고 금융권에서는 그 돈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건 아니죠. 전형적인 그 트랜지션 이펙트가 되는 거니까. 근데 요 추가로 600불 더 주는 게 또 뭐 네. 기사를 추적하다 보면 뭐 한 7월 말까지만 그렇다고요? 예, 7월 말까지로 그 일시적인 부분. 일시적인 부분. 네네. 근데 이 부분이 그러면 또 추가로 더 주는 거, 야 이게 사람이 이게 공짜 돈 한번 맞들이면 이게 끊기 힘든데 주는 쪽도 실컷 주다가 줄 때 고맙다 소리 듣는 것보다 끊는 순간에 욕만 먹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만만치 않은데 이거. 네네.
그러니까 틀림없이 부작용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부작용이 있는 건 전형적인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뭐 굳이 이거를 디펜스를 좀 해보자라고 한다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2년 정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실행했었는데, 기본소득. 네. 지금 그 이슈가 지금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예. 한참. 예. 지금 결국 이런 식으로 주는 게 기본소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핀란드에서 이 실험을 했을 때 실험 결과가 조금 애매하게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애매하게 나왔냐면 네. 기본소득을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노동을 더 했느냐 더한 걸로 나오긴 해요. 신기하죠? 근데 유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게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유의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년에 기준으로 6시간 정도 더 일했다라는 걸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군에 비해서 6시간 정도 더 일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이 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도는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거죠. 행복도는 올라갔다. 예.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그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보통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쓸 돈이 있으면은 뭐하러 노동을 하느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단순한 논리 이게 굉장히 명쾌한 이야기이기는 해요. 돈이 있고 내가 쓸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노동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해서 나의 그 뭐 웰페어를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예. 있는 거죠. 네.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 규모로 그 정도의 생활, 그 정도의 행복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일단 별개의 문제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600불을 추가적으로 받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냥 그 아예 계급이 분화되는 어떤 의미로는. 즉 다시 말해서 기본소득처럼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이거 생활하고 그냥 나는 일 안 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그 더 벌겠다라는 의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얘가 단기적인 성격의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정말 단기 맞아라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예. 예, 예. 그다음에 정부 부채로 봤을 때 언젠가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게 큰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것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긴 합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요. 그래요. 네. 예. 하, 이게 참 기본소득이다.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떤 삶이 고단한 분들에게 지금 이거 주식하는 분들한테는 한가한 소리입니다만 하루하루가 고단한 분들한테는 엄청난 그건데 문제는 항상 이런 논의를 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제 1년에 신생아가 30만도 안 되는 이런 인구 구조 하에서 앞으로 이게 문제는 재원인데 그게 걱정은 그렇죠.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지표들 경기 상황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아이고 재밌는 그림 나왔네. 예. 일단 지금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락다운을 끝내면은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네. 거기에 베팅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지표는 지금 보여주시는 이거 산업 생산처럼 무조건 V자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예. 얘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는 전월 대비이기 때문에 전월 대비니까 네. 지난달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만 선방에 좀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꽤 잘 올라왔죠. 꽤 잘 올라왔네. 예. 그리고 시장을 강타한 지표가 하나 있었죠.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 네, 이것도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니까 틀림없이 그런 측면은 있어요. 예. 근데 전월 대비해서 17.7% 상승을 했죠. 예.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락다운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정부가 자금을 집행한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추정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요. 예.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정책 당국의 논리는 단순 명쾌합니다. 사람이 지금 나가서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대신해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재정으로 일단. 예. 그리고 그게 재정 정책의 기본적인 역할이기도 한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가 있긴 한데. 네.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심리 지수도 이렇게 나타나요. 실사 지수를 봤을 때 이게 비즈니스 서베이인데 하나는 뉴욕이고 하나는 필라델피아예요. 예.
둘 다 그냥 다시 그대로 회복되고 있죠. 하늘색이 필라델피아인데 예, 그냥 예. 거의 원위치 분위기. 예, 거의 네. 원위치까지 와 있는 네, 그런 네,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있죠. 예, 예. 지금 여러분들 이미 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다운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일부 부분은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리지수나 아니면 경제지수들은 이런 식으로 V자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일단 이른바 소위 말하는 심리지수 내지는 설문으로 뽑아내는 지표들은 저런 게 가능하고 네. 문제는 이제 하드 데이터인데. 하드 데이터가 앞에서 이제 산업 생산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소매 판매가 전월 비로 하니까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네. 그렇죠. 아 예. 네. 아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신기한 거는 그 앞에서 보여드리는 지표하고 한국의 지표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는데. 미국하고? 네.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에 떨어졌는데 이게 전례가 없을 정도로 떨어지질 않았어요. 떨어지긴 했는데 뭐 2008년 그래도 비교할 정도의 수준은 되죠. 지금 미국 지표들은 앞에 게 전부 점처럼 보이고. 그렇죠. 이번 3, 4월 달에 완전히 뚝 부러지는 그림인데 우리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덜 빠졌네. 덜 빠졌다, 2008년, 더 빠졌다 뭐 그런 뭐 비교를 그 하는 거지만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이라는 그렇게나 거죠. 앞에 그림들이 점이 안 되고 네. 나름대로 이렇게 등락이 보이는 정도네.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죠. 그리고 조금 개선이 되고 있으면 아직 기업 경기 조사 실적을 뭐 서베이 자체로는 그렇게 뭐 많이 개선이 예. 되진 않은 상태예요. 예. 그런데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교가 돼요. 비교가 돼요. 예. 그림 모양이 무너지질 않죠. 그러네요. 네네. 상당히 재밌는 그렇죠. 지적이시다. 예. 수출입 증가율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뭐 마이너스 23% 안 좋죠. 안 좋은데 그러면 그래도 뭐 2008년에 비교하면 뭐 그때보다 좀 낫네. 뭐 이제 이 정도의 얘기. 그리고 가장 최근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6월 20일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7.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7.5%라고 한다면은 작년에 계속해서 마이너스였거든. 예, 숫자 예, 자체가. 예.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상당히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미국과 한국의 괴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박사님 이렇게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이른바 지표를 갖다가 분석하고 추적하는 게 보면은 조금은 시차가 있습니다. 후행적이고. 그렇죠. 보통 막 한 달이거나 빨라봐야 보름 전이고 네. 어떨 때는 한 두 달 늦기도 하고 뭐 그러시게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저녁에 뉴스 보다 보면 좀 흉흉한 게 무슨 뭐 자동차 부품 회사들 일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오는데 중간에 한 군데가 뭐 도산이 돼버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서버리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생산 라인이 뭐 서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막 들릴 정도로 네네. 뭐 흉흉한데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온 걸 갖다가 보기 이전에 앞으로 나올 걸 생각하다 보면은 조금은 기업 실적 측면에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지연된 충격,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번 겪어야 되는 그 어떤 아픈 순간을 갖다가 아직 남았다고 보지 않으세요?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기업 실적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라든가 네. 이런 측면은 2분기까지 계속해서 안 좋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을 보면은 경기 지표들, 그 후행하고 있는 경기 지표들인데 V자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있다.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회복을 하는 거냐 아니면 재정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다지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미래의 자료를 가지고 하느냐라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뭐 포워드 롤링을 하느냐 아니면 백워드 롤링을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는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이 기업이 향후에 얼마를 벌어들일 것이다 라는 그 점에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6월이니까 7월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향후 1년 동안 기업이 벌어들일 영업이익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분기, 2분기 틀림없이 안 좋았어요. 몹시 안 좋았죠.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았으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경기가 좋아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재정정책으로 막아준 거고. 그런데 3분기 들어서 향후 1년간을 봤을 때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여파에 의해서 그걸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하고 보는 게 맞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 자료는 그 판단에서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금융기관 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풀블론 크라이시스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위험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 숫자들은 그걸 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입니다. 네. 그럼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이제 나스닥과 코스닥이 특히 이제 기술주 쪽의 지수들이 아주 강한데 지금의 이 랠리 충분히 뭐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타당성이라는 게 뭐 하기야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예, 질문 그렇죠. 자체가 좀 애매한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의 움직임은 전형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의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중 자산 규모가 지금 4.5조대에서 7조가 넘어섰어요. 저게 진짜 저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로켓처럼 올라가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어디를 갔는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전부 다 상업은행의 캐시 에셋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시장의 유동성은 넘쳐난다라는 넘쳐난다.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캐시 에셋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주식시장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유동성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딘가로 반드시 흘러들어가야만 하는 게 이제 금융의 속성인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자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향후의 전망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을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논리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은행들의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분기에 은행들의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질 거예요. 캐시 에셋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적자가 나면은 메꿔줘야 되거든요. 어디가 적자나? 은행이 적자가 났을 때 은행 실적이 적자가 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캐시로 커버를 해야지 은행들은 그 건전성 재무 건전성을 반드시 맞춰야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그림 자체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의 충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어 아까 노동시장에서 이게 개선되는 효과가 속도가 줄어드는 것처럼 틀림없이 어느 정도 지연된 효과가 나타날 텐데 그 지연된 효과를 인해서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경우는 없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비행기 산업 같은 경우에 보잉 같은 경우 그러면 이 산업이 어떻게든 정리가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보잉이 없어진다라고 예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어떤 식으로든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클린하우스, 그 이른바 우리가 베일인을 하든 베일하우스라든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금융기관이 커버해야 되는 손실의 규모는? 그 다음에 이게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혹시 예 그러면 그러면은 앞서 소개해 주셨던 저기 시장에 대해서 지금 조금 미쳐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은 조금은 이제 다른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재밌네요. 네. 요거 하나 보여주시고 네네. 설명해 주시죠. 그 지금 시장이 미쳐가고 있다 아니면 유동성 장세다라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국내 증시자금 동향을 봐주시면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고객 예탁금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고 신용융자 잔고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네. 3월에 이른바 이게 뭐 저는 그 표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죠. 고객 예탁금 좌측을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 한 44조, 45조 라운드. 그 정도까지 나오고 있죠. 30조 수준에서. 30조가 채 안 되는 분위기에서 네. 순식간에.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계속해서 30조에서 약간 언더쪽을 예. 유지하고 있다가 이게 45조, 50%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고객 네. 예탁금. 네.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를 보시면 신용융자 잔고는 우측으로 언제나 그렇듯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강제 매매니까. 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다시 회복되고 있죠. 네. 네. 즉 다시 말해서 시장의 유동성은 넘쳐난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하나 지금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도대체 고객 예탁금이 저렇게 단기간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고객 예탁금이 두 배로 뛰었다. 그것도 최단기간에. 그 전에 도대체 누가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이름을 지었냐가 잘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전 국민이 전 매체가 그 동학개미운동을 쓰고 있고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한꺼번에 증권사 계좌 열고 돈이 와서 그 부분도 컸겠지만 그 다음에 꼬박꼬박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 기관을 팔아들이는 것 같다가 계속 사재 끼면서 왔는데 왜 고객 예탁금이 줄지도 않냐. 신용융자는 융자대로 늘고 뭐 이런 식인데 참 묘해요. 저거 저 박사님 가져다 주신 이거 한번 참 보고 싶었던 눈으로 한번 보고 싶었던 그건데 지금 저기서 계속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내서 사는 돈이라 그래서 고객 예탁금 그대로 있다면 그 말도 되겠습니다만 제 얘기는 그거죠. 진짜 진정 이번 이 상황에서 동학개미 모두가 그러면 주식 상승에 배팅한 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였느냐 동학개미들이었느냐.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들어간 네. 비중 제일 큰 건 오히려 인버스 쪽이었는데 네네, 그렇죠. 이분들은 그러면 이번에 다 틀렸다 봐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온 자금들을 구분을 해보면 약 절반 정도가 이제 삼성전자나 주요 예. 들어가고 예. 나머지 절반 정도는 사실 인버스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많이 벌었을 거고 누군가는 많이 잃었을 거다라는 아니, 거죠.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즉 고객 예탁금이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개인들이 이익을 봤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의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혹시 기억나십니까? 1998년 이제 한국에 외환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가 28,0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뭐 전설적인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 동안 100배로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된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기존에 그런 식으로 봐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될 거다. 그 다음에 빠른 회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안 사지? 라는 쪽이 있었던 거고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망할 거야. 아니면은 한 번 더 심하게 조정이 올 거야. 라고 판단을 하신 부분. 그런 경우에는 인버스로 들어가셨던 거죠. 그렇지. 예, 결과는 항상 그렇게 나타납니다. 혹시 네. 준비하신 자료 중에 못 본 거 아,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예, 그 최근에 코스닥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코멘트를 좀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그 수출 자료를 이제 품목별로 쪼개서 네. 그 우리나라 수출 자료는 굉장히 그 세부적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면역 관련 제재 바이오시밀러는 복제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면역 관련 제재에 대해서만 뽑아본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쪼개서 네. 데이터가 나온다고요? 예, 그렇게까지 쪼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오른쪽이 증가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증가율이 300%가 넘고 있습니다. 하하.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그리고 이때 수출 금액이 5월 기준으로 해서 3억 불을 돌파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코스닥이 올라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 네네. 하하. 지금 보시면. 증가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서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제약주들이 사실은 지수 자체를 견인해버리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견인을 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도 매출이나 있고 영업이익은 나는 회사 진짜 바이오시밀러 저런 부분을 갖다 수출하는 회사에 주가가 오르는 건 모르겠는데 단순히 그냥 같은 바이오라고 이렇게 뒤에 키맞추기식으로 쫓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경계할 부분은 그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장래성이 높은 기업들은 많이 있어요. 장래성이 높은 기업들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살아남는 기업이 성공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퇴출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경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그림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그래요. 박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전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